마무리로 BIG 스크린사로 마무리할게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워위, 비아지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연차로 치면 3년차라고 할 수 있는데 곡을 한 3번밖에 못 냈어요, 저희가. 최고 성적이요? 최고 성적이요? 성적이요? 야, 전 음악 방송 오르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성적이거든요. 직캠도 띄워주시고. 이제 매니저 없이 일본 저희끼리 가고 저희가 입어야 될 며칠 동안의 의상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캐리어에 싸서 들고 노래를 할 곳이 없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목말랐었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늦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진짜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, 진짜. 뭔지 알죠? 오, 파이팅. 네,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싶어요, 여기 와서. 다시 한번 아이돌이라는 꿈을 더 키워나간 것 같아서 저희가 팀이 돼서 이제 딱 처음으로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큰일 났다 너무 다 소심하고 말도 안 하고 어떡하지?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. 정말 이건 사실 근데 정말 매 순간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도전하는 것 자체도 저희한테는 큰 결심이었거든요. 사실 지금 돌아보면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23팀의 피크타임 주인공들입니다.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탑 6! 마스크, 다크비, 배너, BAE173, 몬트, 팀 24시.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지켜내고 버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레슨을 많이 받아본 것도 처음이에요. 맞아. 디렉터분들이 다 붙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엘리 화보. 아, 아. Yes. Yes. 그것도 처음 해봤네.